몇 시간을 달려도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눈 쌓인 초원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이어진 길. 그곳에서 뜻밖의 트럭 하나를 만났습니다. 빠졌어요. 도와줘야지. 우리도 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유, 그렇구나. 벌써 두 시간째 이러고 있다는데요. 겨울 목초지로 가는 중에 모래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기 모래를 조금 파고 타이어 바람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른 점으로 가는데 가장인 자르갈 씨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가죠? 다 이제 다 먹어 좀 해 봅시다. 이사한다고 바빠갖고 세수를 못했구나. 어? 안도하는 아이들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예상치 못했던 재밌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네요. 오늘은 또 그 겨울 이동하는 개를 이동하는 또 가족을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또 개를 치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경험이거든요 이게. 언제 이게 6인승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와 대단하다. 이런 것이 여행의 참맛이겠죠. 우연히 만났지만 필연처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드넓은 초원에서 여름을 보낸 유목민들은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렇듯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깊은 계곡으로 방목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애들들이가 하샤 하울짱 하울짱 이제 그때 들어간다가 만나서 빵 보던데, 어그 차세기서 뭐가 됐으니 해결 됐지 그래. 이 황량한 산비탈이 자르갈 씨에겐 조상이 물려준 고향인 셈인데요. 바로 엮어야 되는구나. 아따 인기지. 이샤 인기. 바닥을 고르고 나면 곧바로 이동식 주택인 게르가 만들어집니다. 아, 인생을 먹은 것 같아, 뭐. 얘는 거의 미쇼. 아, 지금 말 잡고도 인생을 여기 찍습니다. 자, 이제 말자, 이제. 아, 잡고 있어. 아, 아. 벽체가 완성되면 천장이 걸리고 석가래가 연결되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텐션을 딱 주면 서 있겠죠? 설탑지. 그렇게 30분 만에 완성된 이동식 주택. 이렇게 지어진 게르는 귀여운 네 아이와 자르갈 씨 부부의 추운 겨울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담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벌써 훈훈해진 게르의 내부. 원래 이사한 첫날은 너무 힘든데 이런 건 남편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구기는 우리의 쌀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목민의 양식이죠. 막도 사서 흔할 듯이대. 그래서 많아서 막 화산다는 거 막 하게 됐지. 별 양념 없이 약간의 소금만 뿌려 푹 삶아낸 양고기. 쌈. 저 울자 저도 좀. 이것이 가족들의 저녁 식사라는데요. 아, 뭐 늘 먹는 유목민의 양고기는 맛있습니다.
별다른 간이 안 들어가도 맛있어.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나 웃긴다. 그러니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하건만. 어디나 그렇듯 아이들은 초저녁 잠이 없죠. 티시, 나서 곧잡 뜨뜨세요. 아, 여기서 자면 돼요? 아하. 오, 미리 공부했어. 어이시대는 북대랑가 보는 그 돈다. 지금 불레라, 기르레랑가 돈탈 왔어. 낯선 외국인은 처음이라는 부부. 진짜 고자. 외국인이 처음이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때 진짜 가는 사람 일단 누가 아직도 안 자니? 스타디지겠지. 에보에 아보에 안가. 비좁지만 한 가족의 행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초원의 게르. 그래서 내친 김에 이곳에 조금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몽골도 그식 만하게 되냈더라. 몽골 때에 좀 낫다냈더라. 아직 되나 이다. 몽골 때를 입어보려고 저거. 내가 니 무슨 이거 입으면 정말 몽골 사람 같겠는데? 우리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델은 속에 양털을 넣어 영하 4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몽골의 전통 의상이랍니다. 자, 그럼 델도 입었으니 본격적으로 유목민 한번 돼볼까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 깃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푸냐? 의자니 가온? 의자 마다로 얼카서면 이제 마다 얼참어도 왜갖고 먹으러는. 자르갈 씨 가족이 매년 이곳을 터전으로 삼는 것도 이처럼 언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귀한 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이것. 바로 뗄감입니다. 이미 또 써서 오셔서 인대를 봤을 때가 이렇게서 망가니까 두자가. 아직 어리지만 고사리 손으로도 제 몫을 해내는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초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됐다. 야, 참. 꽤 무거울 텐데. 점점 내려간다, 점점 내려가. 야. 자, 올해 9살이라는 큰아들. 강하게 맛있는 사람들. 응? 왜? 야, 됐어. 안 힘들었대. 네, 힘들면서. 이렇게 다사다난한 아침이 끝나고 이제 가축을 몰고 방목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때 자르갈 씨가 어디선가 끌고 온 전용 리무진 두 대. 앗! 대매! 쌍봉 낙타입니다. 주로 동북아 지역에 살고 있는 크고 우람한 낙타. 아, 나도 타보고 싶다. 가자. 아, 인데, 인데, 인데로. 아, 오샤. 알았어. 자. 아. 아, 등받이도 더. 뭐 이거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은데요? 이 녀석들은 중동의 단봉 낙타보다 큰 덩치를 갖고 있지만 훨씬 순해 다루기가 쉽다고 합니다. 적석다면 인간 적승. 협득다도 대라서 협득 대마도 인기 협득은.
아하. 아, 이게 파킹. 오케이. 오케이. 에, 가오샤. 우라오샤. 이게지. 아. 이제 알았어. 자, 여기. 자, 여기. 아하. 땅에 서 있을 때와 낙타의 등에 올랐을 때의 높이 차이는 약 1m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m 더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르죠. 뭔가 세상을 다 품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풍경 좀 보세요.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낙타 등에 올라타서 산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기가 막힙니다. 한반도 면적의 약 7배. 오늘날 몽골 대초원에 살고 있는 가축의 수는 몽골 인구의 20배에 달하는 7,500만 마리랍니다. 이 모든 가축들은 어디에서 어떤 먹이를 먹고 뛰어놀든 자르갈씨와 같은 목동들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죠. 만화연어스가 들었진 있네. 그래 언어스들 한 인더스트리 제가 되게 실수 시대에 사야지. 내 지금 위력. 자요. 매일 해 뜰 때 가축과 함께 집을 나와 해질녘 돌아간다는 유목민의 삶. 왔지 뭐더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익숙해지기 전에 떠날래. 양 찾으러 와갖고 이제 눈앞에 양이 있잖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양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관자씨 이거 돈 선이신 덕도 이거 저 낫든 소가 뜨가 자고 옷처럼서 또 옷살이야라 저런 데가 거시대 이런 데가 낫 소가 들지가 아니 아싸슨 돈 철 데가 히디면 못 때려야지 된. 네, 양씨 때문에 딩글 안 간 가고도 내가 맞지근 자락치 뜨겠지. 새삼 이 장대한 자연 앞에서 동행의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양들은 인간을 통해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벗어났고 인간은 그 대가로 털과 식량을 얻었겠죠. 그렇게 수천 년에 걸친 아름다운 동행. 이 동행이 오늘날 몽골 초원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순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사요라. 사요라, 맛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집에까지 초대해 주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허리를 들고 저거 또 사건 들고 그런 거라 내가 다큰 정말 식화이를 나와서 믿는 일이 그래 내 들고 저거 쓰다 그때 다큰 정말 식화이를 나. 자, 내가 사역 차가래 이게. 멋있는 남자예요. 왜 멋있어요? 그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딱 안아보면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남자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마음을 들켜라 이렇게 가라. 맛있어. 단 이틀이었지만 마치 1년을 산 듯 정들었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이제 길을 재촉해 꿈에도 그리워했던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넓은 고비 알타이의 몽골 엘스입니다. 네, 길이 끝나고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이렇게 전형적인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이 이제 나타난 거야.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큰 호수. 맑고 투명한 호수를 감싸고 있는 서울시 4배 반 면적의 너른 사막. 이곳은 어떤 문명의 흔적도 없는
어떤 문명의 소음도 없는 순결한 대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서면 온전히 이 우주와 대면하고 있다는 묘한 감흥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사막 어딘가에 지금도 양들이 떼지어 다니고 유목민들이 따라다니겠죠. 우리도 어쩌면 꿈을 쫓아다니는 또 다른 유목민일지 모릅니다.